지난 에피소드에서 이트레이션과 그리고 리컬전의 작동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실제 코드를 통해서 예시를 우리가 봤었죠. 확실히 이제 리컬전이 이트레이션에 비해서 많은 자원을 소비를 하는데 컴퓨터에게 많은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리컬전 방식을 쓰게 되면 컴퓨터가 훨씬 더 힘들하게 되겠죠. 다섯 번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이트레이션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근데 왜 우리가 리커전이라는 방식을 쓰느냐 하는 건데 이게 쓸모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냐니까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지난 초등 3년차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때 이런 어레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1, 2, 3, 4, 5의 어레이. 이것을 우리가 더한다면 1에서부터 5를 더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당연히 이트레이션 방식을 쓰게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어레이 속에 또 다른 어레이가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1 자체도 이렇게 하나의 어레이가 되고 2도 어레이가 되고 그리고 3, 4도 이렇게 어레이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5는 어레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 경우 더군다나 2는 또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경우 어레이 속에 어레이가 있는 경우 이 경우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데이터일 경우 이것을 1, 2, 3, 4, 5를 어떻게 더할 거냐는 거죠. 그죠? 이트레이션 방식으로 더할 수 있나요? 물론 이트레이션 방식으로 더할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리커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A 그리고 여기 B, C 이 각각이 점수가 뭐 일정한 점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점수가 있고 그리고 D, E. D는 여기 있는 걸 하죠. X. X. 어떤 점수가 있겠죠? 그 점수가 있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한 칸 들어가 있는 거, 지금 수직 라인, 그죠? 수직 라인으로 봤을 때 ABC가 D보다 한 칸 더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블라켓, 앵글드 블라켓으로 한 칸 더 쌓여져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A, B, C의 점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D, E의 점수가 있고 그리고 F의 점수가 있다. F는 어디 있나요? F는 여기 좀 있겠죠. F. 그래서 이렇게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의 어떤 지금 이 모양을 이것을 지금 이렇게 수직 라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A, B, C의 점수를 합계를 내고 또 D를 내고 또 F를 내고 그래서 이 전체 A부터 F까지의 점수를 다 합계해서 그것을 평균을 내려고 한다. 그게 이런 지금 구조란 말이에요. 이 구조를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오른쪽으로 한 칸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블라켓이 하나 더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리커전입니다. 리커전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일을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니까 먼저 이렇게 보는 거에 봐서 점수를 나에게 다오 각자의 점수를 나에게 보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ABC가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앵글도 브라켓 속에 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칸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또 한 칸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F는 들어간 게 없죠. 그냥 F는 그냥 바로 점수 자기 점수를 66을 던져주면 됩니다. 누구에게 호출한 사람에게 던져주고 그리고 D는 어떻게 되나요? D는 한 칸 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블라켓으로 하나 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 더 들어가서 77과 56 합친 것을 또 전달해 주게 되고 그리고 ABC는 거기서 또 한 칸 더 들어가 있죠. 또 한 칸 더 들어가 있으니까 이 녀석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네들은 얘네들끼리 합계를 내고 그죠? sum 됩니다. equal 그래서 sum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합계를 내고 그리고 얘네 둘은 마찬가지죠. 둘을 합계를 내고 sum 해서 합계된 것을 그리고 얘는 그대로 66이니까 66 그대로 되겠죠. 이렇게 각각 계층적으로 합계를 내어서 그런 다음에 이걸 이렇게 표시할까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 녀석도 요걸 얘한테 던져주고, 그죠? 던져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얘 더하기 얘가 되죠. 그리고 이 합계 놓은 것을 다시 얘한테 던져주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equal 얘 더하기 얘가 되죠. 그렇게 해서 343이라고 한 합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보니까 우리 리커전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걸 리커전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합계해내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건 이트레이션이에요. 이트레이션을 통해서 합계를 내고, 이트레이션을 통해서 합계를 내고, 이것도 이트레이션을 통해서 합계를 내고. 근데 이트레이션으로서 합계낸 것을 서로 합칠 때는 어떻게 합치나요? 리컬전 방식으로 합계를 합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헷갈리시죠? 리컬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큰 용도가 없어요. 리컬전은 어떻게 해야 하니까 다양한 계층의 지금 계층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요거는 1계층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어레이 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얘는 한 칸 더 들어가 있죠. 어레이 속에 들어가 있는 어레이잖아요. 이거는 2계층. 이거는 어레이 속에 들어가 있는 어레이 속에 또 어레이죠. 그죠? 이거는 3계층. 그죠? 계층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계층의 어레이 혹은 리스트. 그죠? 어레이라고 할까요? 어레이. 각각의 합계를 이트레이션 방식. 이트레이션 방식으로 각각의 합계를 방식으로 구하고, 그죠? 이렇게 구한 각각의 합계를 다시 총계로 합칠 때 이때 바로 리컬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보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요거 지금 ABC만의 이것을 조금 이렇게 넣을게요. 자,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ABC 합계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했나요? 이렇게 구했죠. 이트레이션으로 구한 거예요. 구했고, 그리고 DE, 요 DE 말입니다. DE의 합계를 구하는 것도 역시 어떻게 구했나요? 이트레이션 방식으로 구해서 133을 구했죠. 그리고 F의 합계는 어떻게 구했나요? F. 이것도 그냥 F 그대로 이트레이션 방식입니다. 얘를 구하는 것도 이트레이션. 얘 둘을 구하는 것도 이트레이션. 얘 셋을 구하는 것도 이트레이션을 구했죠. 각각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이 작은 합계들이잖아요. 각 계층의 합계입니다. ABC의 합계, 그리고 DE의 합계, F만의 합계. 요 세 개를 합칠 때, 세 개의 합계가 있죠. 세 개의 합계를 합치는 방식이 바로 리컬전 방식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녀석. 그죠?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이 ABC잖아요. 이 ABC가 합계를 내서 그것을 위에 계층에게 던져주면 DE 계층이죠. 그럼 DE 계층은 이 DE 계층의 합계와 ABC 계층에서 나온 합계를 합쳐서 새로운 합계를 구하고, 그죠? 그런 다음 이것을 다시 그 바깥 계층 F죠. F 계층에게 던져주게 되면 F의 값과 밑에서 내려온 277을 합해서 343을 또 구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합계를 내는 것은 합계를 구하는 것은 어떤 한 계층에 어느 한 계층 이 계층이든 안쪽인 이 계층이든 이 계층이든 이 계층이든 어느 한 계층의 합계를 구하는 것은 이트레이션 방식. 그죠? 그렇게 구해진 합계들 각각의 합계를 합치는 것은 리컬전 방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값이 있는 경우 그죠? ABC가 어떻게 되나 45고 얘는 65고 얘는 어떻게 되나 34고 그리고 D는 77 그리고 E는 56 그리고 F는 66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값이 있을 때 이것을 합치는 방법은 리컬전 방식과 바로 이트레이션 방식을 합쳤어야만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트레이션 방식만 썼으면 절대 아니죠. 이트레이션 방식만 썼어도 사실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리컬전 방식을 같이 쓰게 됨으로 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컬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트레이션 방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고 리컬전 방식만 써서 뭔가를 할 때는 당연히 컴퓨터에게 훨씬 큰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코드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